하는 소리 안 들린다 이거야. 근데 니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듣는다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근데 그때 마치 이제 그 해월 최수훈 선생이 다 그렇잖아. 용하다 그러면 이제 꼬여들기 시작하면 모함을 받아요. 어? 나도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꼬여든다 그러니까 모함을 받잖아.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모함에 못 이겨가지고 모함에 못 이겨가지고 이 해월 아 저 수훈 선생이 전라도로 도망을 가요. 예? 그래가지고 전주 저 교룡산성 뭐 그 저쪽에 은정압이라는 데 가서 한겨울을 낸다고. 그 자리를 비워버려. 그냥 그 동네 친지들이 이제 막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이제 막 저 돈이 들어오고 이제 용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돈도 놓고 가고 막 이러니까 교세가 점점 모이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음해라고 이제 친척들이 뭐 저기라고 해서 저거 가짜다 진짜다 뭐 이러니까 이 사람 아예 구차를 그냥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전라도로 도망. 그러니까 이 동학은 아주 일찍이 동서화해를 한 사람입니다. 전라도에 그 당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간다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요새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수호선이 그걸 갔거든. 그래가지고 한겨울 가시면서 최경상 이 해월 선생이 자기 선생님한테 나 이 하느님 소리를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수심정기하고 또 다 앉아가지고 계속 주문을 외워봐라. 그래서 이 최수울 이 해월 선생이 내가 그걸 가봤어요. 그 집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대로 돌담이고 있어요. 그 아주 그 화전민 그냥 그 꼭대기에 딱 집에다 놓고 한겨울 내내 앉아서 그냥 이 거적을 딱 쳐놓고 그냥 깜깜하게 해놓고 밤낮 없이 앉아 주문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수심정기 한다고 몸을 마음을 하고 돌을 닦는데 하느님 소리가 들리긴 뭔 들리는 거야. 안 들려가지고 이 해월 선생이 그냥 어느 날 겨울에 그냥 동지 섣달 그냥 겨울에 화가 나가지고 그 앞에 개울에 그냥 빨개복과 막 풍덩 들어갔단 말이야. 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도 하버드 대학에서 그냥 논문을 쓰다 큰 답답했냐 거기 예? 모나드녹이라는 산에 가서 그냥 그 산 계곡에 그냥 빨개벗고 그냥 영하 20도일 때 막 내가 들어가서 그냥 열까지 쉬고 나왔다 그랬다고. 그런데 아마 그 우리 저 해월 선생도 비슷한 심정이었던 말이야. 그 찬물에 펑땅 들어갔는데 들린 거야.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들려요. 뭐라 그러냐면 찬물에 들어가는 건 몸에 해롭 나냐. 어? 분명히 그런 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하늘에서 찬물에 들어가는 건 몸에 해롭니라 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니까. 그래도 잠깐 들려서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순진한 사람이 그거를 듣고 그 겨울을 나. 그리고 그 위에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돌을 닦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자기 선생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극진했던지. 그 다음에 봄에 4월달인가 언젠가 그 수훈 선생이 경주로 몰래 돌아와요. 박대여라는 사람 집에 이렇게 몰래 들어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극진했으면 괜히 이 해월 선생이 거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와 계시잖아.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냥 울면서 아유 갔다 그렇게 먼 길을 돌아오셨냐고 그냥 붙잡고 울면서 자기 선생님한테 이제 절을 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니까는 하늘님 소리를 들었냐? 그동안 돌을 따고 숙제를 주고 왔으냐? 최수훈 선생이 하늘님 소리를 들었냐? 그러니까는 해월 선생이 듣기는 들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무지 잘 모르겠다. 그러고서 했더니 어느 날 빨리
먹고 들어갔더니 답답해서 하도 소리가 안 들리게 들어갔더니 찬물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해롭나니라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렸다. 그게 언제냐? 12월 동짓달 어느 날 몇 시쯤이냐? 한 새벽 1시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옳다. 내가 요새 도인들이 무슨 냉수마찰 이런 거를 그냥 좋아해가지고 감기가 잘 걸리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길래 내가 이 지금 동경대전에 그게 저기 했는데 수덕문이라는 거를 교련상서에 집필하는데 거기다 뭐라면 양신소에는 우한천지 급자라. 몸에 해로운 것은 이 한천에 급자 급히 들어가 앉는 게 해롭다 하는 얘기를 내가 마침 썼나니라. 그거 답답해서 내가 거기서 한번 그거를 크게 읊었나니라. 그때 네가 그걸 들었구나. 여러분들 이게 동학사상의 원전이에요.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여러분들 너무 웃기죠? 너무 웃기죠? 무슨 얘기냐면 수심정기 마음이 극진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마음은 하나로 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천지가 한 생명이라는 것의 자각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찬물에 들어가면 몸에 해롭다고 하는 정도의 보통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리라 그 말이야. 응? 이것이 바로 종교의 금국이라. 응? 이 이상의 하나님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수훈 선생이 해월 선생이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이 한마디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준 말씀이 없습니다. 바로 내가 은저감에서 평상시 얘기대로 찬물에 들어가면 몸에 해롭다고 쓴 그 말이 바로 내 귀에 하늘의 소리로 들렸다면 너는 성인이다. 이 이상 인간의 소리의 존엄성을 높인 명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 이것이 우리 민족의 근대적 자각의 출발이에요. 어? 바로 우리 민족의 근대성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어? 그래서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자각. 선생이 전주에 있던 어디 있던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내가 경주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야.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찬물에 들어가면 해롭다고 하는 얘기 정도가 하늘의 소리라고. 천호라고. 자, 해월 선생님 그러고서 자각하고 수훈 선생님 이제 대구 장대에서 돌아가시죠. 1894년에 교수형을 당해버려요. 차명을 당해 뭐가 좀 잘라버려요. 차명, 도끼로, 그냥,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모함으로, 우리 역사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을 다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해월 선생은, 그래가지고 그 동학이 거기서 용담에서 그렇게 죽고 난 게 풍지 박산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해월 선생이 그나마 한 3천여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무슨 동학이라 별게 아니에요. 경주에서